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축구 우승의 주역들은 A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금메달의 기운을 평가전까지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손흥민과 황의조, 이승우 등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8명이 대표팀에 합류하면서 훈련장 분위기는 한층 활기를 더했습니다. 귀국 후 하루 휴식을 취한 이들은 밝은 표정으로 훈련에 앞장섰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9골을 터뜨리며 득점왕을 차지한 황의조는 11개월 만에 돌아온 A대표팀에서도 절정의 골 감각을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제 앞으로 있을 A매치 잘 치렀으면 좋겠고 많은 골을 기록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고 싶어요. 아시안게임에서 헌신적인 플레이로 숨은 조연 역할을 톡톡히 하며 생애 처음 A대표팀에 발탁된 미드필더 황인범과 수비수 김문환도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걸 좀 속으로 많이 생각을 했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 끝까지 좀 여기 무조건 이곳에 계속해서 오겠다는 생각으로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이제 일이 와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책임감 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24명 전원이 모인 대표팀은 비공개 전술 훈련을 갖고 본격적으로 코스타리카, 칠레와 평가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SBS 최희진입니다.